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봐봐 여러분들, 봐봐. 신들린 슛. 여기다 봐봐, 봐봐. 자, 봐봐. 일반 슛보다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 다채로운 궤도의 신들린 슛을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들린 패스와 마찬가지로 발을 단단히 내디딜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가 가까이 오도록 하여 스트라이커가 노마크 상태에서 슛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가까이 오도록 하여? 이거 번역 잘못된 거 아니야? 상대가 가까이 오지 못할... 뭐야 이거? 내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 어쨌든 자, 슈팅 게이지와 기술 발동. 인류 스트라이커는 다양한 궤도의 슛으로 골키퍼를 뚫고 득점을 넣습니다. 본 버전에서는 선수가 보유한 기술에 따라 신들린 슛을 찰 때 여러 종류의 슛을 구분하여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들린 슛을 입력할 때 게이지 충전도에 따라 아래 기술이 발동합니다. 20에서 50%가 드롭슛이야. 그리고 50에서 65. 와, 무회전이 제일 차기 어려운데, 그죠? 60에서 95면 라이징 슛. 50에서 65. 와, 이거 어떻게 차?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높은 킥이야. 반대발 정확도가 매우 높음일 때를 제외하고 주로 쓰는 발로 킥하는 경우에 하나의 기술을 발동합니다. 오, 매우 높음이 양발 다 된대. 자세가 무너져 있거나 킥하기 어려운 위치에 볼이 있으면 기술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위의 기술 슛은 일반 슛으로는 찰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신들리 슛. 봐봐. 이게 뭐야? 아, 이게 드롭슛이다, 여러분들. 드롭슛. 오, 드롭슛도 간지나, 그죠? 이거 뭐야? 요거는 무회전. 오, 무회전. 50% 딱. 와, 무회전. 핵간지. 요거는 그러면 라이징 슛. 와, 라이징 슛이 좀 더 멋있나? 라이징 슛이 좀 더 뭔가 시원한 느낌이다. 어? 그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기술이 뭐가 있는지 얘를 봐야겠다. 드롭슛이다, 드롭슛. 마르티네즈 드롭슛이 있으니까 50% 아래, 20% 이상이었나? 50% 20%에서 30%, 아, 50%.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얼마나 짧게 눌러야 되는 거지? 어려운데. 그동안에 엄청 세게만 차왔었어. 이거 이제 여기서 감 잡으면 이제 죽었다. 다 드롭슛 나간다 이제. 진짜 짧게 눌러야 돼. 생각보다 진짜 짧게. 오케이. 우와! 나갔지, 봤지 여러분들? 드롭슛 나갔지? 와, 핵간지다, 핵간지. 와, 한 번만 더 해볼까? 와, 너무 멋있는데? 와, 드롭슛 진짜 간지난다, 이거. 우와! 너무 멋있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 아무도 데리고 안 할 거야? 어? 여기다 이거 한 명씩 1대1로 만나갖고 한 명씩 이거, 혼날까? 우와! 드롭슛. 이야. 그 다음에 무회전 한번 가자. 무회전 누가 있으려나? 무회전이 누가 있나? 무회전이나 라이징 슛. 코리아. 무회전! 자, 코리아 무회전. 무회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죽었다. 무회전 슛이다, 무회전 슛. 걸렸다! 이거 무회전 맞지? 딱 걸렸죠, 50%. 와, 무회전! 와! 멋있다. 멋있어요. 아, 다들 그렇게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자, 무회전 한 번 더 갑니다, 무회전. 여기서 무회전. 오, 걸렸다! 걸린 거 아니야, 이거? 무회전 된 거야? 너무 약해 보이지, 왜 이렇게? 자세가 안 좋았나, 자세가? 자세가 안 좋았나? 아, 무회전 걸렸네. 오, 달리면서 해가지고 좀 약간 꺾자마자 해가지고 자세가 안 좋았다고 판단했는데, 오, 걸리네. 걸렸다. 와, 무회전. 여기서. 김대건님 구라. 여기서 무회전으로 50%. 다 요즘 다. 어떻게 보면은 저번 작보다 발동이 조금 더 쉬워졌다. 의도대로 된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라이징 슛 가보자. 라이징 슛 있는 애 있을까? 재밌다. 근데 라이징 슛은 95%까지 올라가도 되니까 이게 공이 나가지 않나?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 야, 이 라이징 슛 하나도 없게 생겼는데 애들. 애들이 왜 이렇게 빈약해 보여? 무회전이랑 라이징이 찐 슛이지. 나는 드롭슛도 되게 간지나는데, 드롭슛. 얘 있을까? 야, 라이징 슛이 없어.
아, 골라지네. 골라지네, 여러분들. 팀 고르는 거 나 이제 알았네. 야, 고를 수 있구나. 라이징쇼 메뉴에 있겠지 뭐. 오, 이제 알았어. 야, 이걸 몰랐네. 오, 있다! 프레드 있다, 이. 프레드 라이징쇼. 자, 프레드 한번 가보자. 자, 65%에서 90%였나? 프레드 어딨어, 프레드. 이거 얘인가, 얘인가? 오, 얘다, 얘다. 이거는 그냥 대충 해도 되겠다. 됐다. 이거 라이징쇼 된 거야? 이거 너무 라이징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라이징 맞아? 라이징은 무슨 후지산 대폭발 슈죠. 여러분들, 프레드 오른발잡이야, 왼발잡이야? 얘 방금 왜 왼발로 찼지? 자세도 오른발 자세였는데? 왼발잡이네! 아, 내가 오른발로 찼구나. 아, 아까 전에 처음에 오른발로 차서 이게 안 됐나 보다.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케이, 라이징쇼 나갔지? 이거 나간 거지? 이거 좀 나간 거 같은데? 이건 나간 거지? 오, 이거는 계속 취소다. 오, 이건 나간 거야. 이건 나간 거야. 한 골 넣어보자. 오! 야, 헷간지다, 여러분들. 이 땅에 깔린 라이징쇼, 이거, 와. 이거 대박인데? 공이 안 떨어졌어? 바닥에서, 바닥으로 안 떨어졌어? 와, 이번 거 대박이었다. 와, 이번 거 헷간지야, 헷간지. 바닥에 쫙 깔려갔어. 오, 방금 거 인정? 와. 우와! 아, 땅이 살짝 떨어졌다. 오! 와, 근데 이게 멋있었다. 야, 이게 라이징쇼. 아, 여기서 진짜 안 떨어졌으면 대박이었네. 300경기 한번 쏠까 말까 프레드 슛이네요. 자, 한 번 더. 걸렸다. 아, 라이징은 나갈 확률이 되게 높네. 이거는 그냥 최대한 60에 가깝게 차야겠는데? 요 정도? 오호호호호호! 얘 간지난다. 공의 회전이 역스핀 걸리지 않나? 이렇게 라이징 슛은? 공의 회전이 약간 역스핀 걸리면서 나가지 않나? 오, 역스핀 걸리죠? 오, 떠오르지, 공이. 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치솟는 거야. 물수 대비 슛 인정 후. 걸렸다. 아! 근데 골을 못 넣냐? 얘가 뭐 슈퍼가 약해서 그런가? 골결도 안 좋고 골을 못 넣어. 걸렸다. 와, 더럽게 못 넣네. 어, 어쨌든 라이징슛 멋있고. 잠깐 드롭슛 한 번만 더 해볼까, 여러분들? 드롭슛을 내가 아까 전에 리플레이를 못 봐가지고. 드롭슛 누구 있었어 아까? 래시포드 있나? 래시포드 무회전밖에 없나? 드롭슛 있다. 드롭슛 오케이. 와시포드. 드롭슛도 헷간지라고. 딱. 걸린 건가 드롭슛? 무회전 나간 거야? 드롭슛 나간 거야 이거? 야, 이거는 무회전인가? 어, 무회전 같은데 이거는? 드롭슛도 약간 원래는 회전이 잘 안 걸리는 슛이라서 드롭슛이나 무회전이나 원래 둘 다 회전이 없어. 무회전 아님? 어, 리엠폴님 축구 못하지? 이것도 무회전인데 이거? 이거는 무회전이야, 이거는 무회전이야. 이거는 드롭슛 아니야. 오, 이 무회전이랑 드롭슛이랑 좀 애매해. 지금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됐다. 그래,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 지금 확 떨어지잖아. 이 정도는 떨어져야 드롭슛이지. 오케이, 오! 드롭슛 걸렸다. 여봐, 드롭슛도 무회전이죠? 무회전 걸리죠? 드롭슛이, 요거는 명확하게 뚝 떨어지지, 빠르게. 이 정도는 내가 드롭슛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는 공이 회전이 안 되는 건 그냥 무회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슛 연습도 해봤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노구리 여기까지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꿀잠 주무시고요.